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회원가입 DB 처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멤버 부분에 대한 밸리데이션 폼을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서버를 껐다 켰는데 멤버에 대한 그 기록이 전혀 이제 남지가 않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해서 서버를 껐다 켜더라도 데이터는 이제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스프링 쪽에서 선택한 기술이 자바 퍼시스턴트 APA라는 JPA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API 뭐 이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먼저 이제 속성을 정의하고, 이제 그 클래스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랑 매칭시킬 수 있는 엔티티를 정의하고, 이제 리파지토리를 정의해서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의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제 속성 중에서 봐야 할 속성이 뭐가 있냐면은, 스프링.데이터소스로 시작하는 속성이랑 스프링.jpa로 시작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properties로 되어 있는데, 자, 데이터소스로 해서 이제 여기서 봐주시면은 URL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 URL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링.jpa로 설정해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JPA 속성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그 미리 복붙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봐주시면은, 빌드.그래드를 제가 잠깐 빼뜨린 게 있는데, 빌드.그래드의 드라이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빌드.그래드의 저는 MariaDB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MariaDB 정보를 넣었고요. 그 다음으로 해주실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YML에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제 한줄한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바꾼 거는 이제 여기서 YML 파일 형식으로 바꿨어요. 그 파일명을 바꾸고 정의를 했는데 스프링에서 데이터 소스 부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URL 적어주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에서 저는 MariaDB 부분 적어주셨는데, 뭐 MySQL 적어주시면은 뭐 MySQL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히카리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거의 뭐 커넥션 풀을 적어주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그냥 적어줬고요. 이제 사실 설정 같은 거는 저는 복붙을 많이 해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JPA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1서클 레벨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이제 그냥 SQL만 보여주는 거랑 뭐 오픈 세션 인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이런 것들은 당장 알지는 않고요. 예, 여기서 그다음에 이거 뭐 하이버네이트 이제 하이버네이트 뭐 이제 지역어 설정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리아DB 설정해주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생각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JPA가 스프링 부트에서 기동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속성들을 이제 무슨 클래스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속성들을 정해 주실 건데 앞으로 정해 주실 건데 이 속성들이 이제 새로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되면서 새로 만드는 게 있고 뭐 업데이트하는 모드가 있고 밸리데이트하는 뭐 이런 모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업데이트 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되면서 뭐 이제 바뀐 클래스 정보가 있으면 여기 바뀐 뭐 클래스랑 데이터베이스랑 매칭된 정보가 있으면 그냥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데이터는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거를 운영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속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권남님 위키에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알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속성 뭐 피지컬 뭐 전략 뭐 그런 거 있는데
혹시라도 뭐 이제 데이터 없음 그 필드명이 뭐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속성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안 나서 이제 아직 설정 정보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엔티티 정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정보를 정의함으로써 이 클래스가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과 매치 매칭이 되는 이제 클래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당장은 이제 쓰다 보면은 아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저는 엔티티 자바 엑스 퍼시스턴트 엔티티 정의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롱 아이디를 정의해 줄 거고 이게 어노테이션으로 자바 엑스 퍼시스턴트 아이디와 제네레이티드 밸류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주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주키가 되는 부분을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별로 전략이 주키 생성한 전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략을 제너레이션 아이덴티티로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MySQL 관련 부분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오토 인크리먼트 하는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해주고요. 예, 우선은 이 상태로 해주고 예.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얘는 이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칼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칼럼이 있어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 컬럼에 대한 속성 같은 부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그냥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잠깐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이제 이 엔티티에서 지금 데이터 DTO로서 주로 쓰이는 데이터까지 사용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긴 해요. 두 개를 뭐 같이 사용하면 좀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샘플 프로젝트니까 뭐 학습용 프로젝트니까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요. 되게 될 것인데 지금 제가 미리 MySQL 워크벤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DB를 보시면은 테이블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스키마인데 여기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create table member 해서 지금 예, 이 엔티티로 설정된 클래스를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봐주시면은 테이블이 멤버가 생겼죠. 예.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를 DB 테이블과 매칭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쓰려면은 또 리파지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DB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쿼리 문제를 날릴 수 있는 리파지토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여기서 패키지를 리파지토리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리포지토리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로 해서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텐드해서 JPA 리포지토리를 만들 거고요. 타입은 멤버로 해서 그다음 이제 제너릭 타입은 주키인 롱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층 구조를 따지자면은 뭐 페이징 소팅 가고 뭐 위로 올라갈수록 뭐 CRUD 리포지토리 이런 거 있는데 일서클 마법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해주면은 스프링 부트에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오토 인젝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리파지토리 불러올 거다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냥 서비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것도 일시 정지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멤버 서비스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어노테이션과 트랜잭션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멤버 서비스에서는 멤버 리파지토리를 이제
예, 뒷받아서 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컨트롤로 해서 이제 이 멤버 리스트 부분을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멤버 서비스 부분에서 멤버 서비스 부분에서 자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를 이제 좀 find all로 해서 메서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 주고 멤버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repository some find all. 아, 제가 이 설명을 좀안 했네요. 자, 그럼 리파지토리를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봐주시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리파지토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이제 그 스프링 부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프링 부트 데이터라는 기술에서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find all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징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ID라던가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하나만 가져올 수 있고 find 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save 저장도 있고 update는 그냥 save로 이제 대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elete도 있습니다. 이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기서 find by 유저네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예 유저네임으로 찾을 수 있는 이제 쿼리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메소드를 정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올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이 멤버 리스트를 멤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멤버 서비스 점 세이브 해서 이 부분을 크리에이트해서 멤버로 해서 리턴 리퍼지토리 점 세이브 멤버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기동을 하면은 이제 기대되는 결과는 이제 멤버가 서버를 껐다 켜도 DB에 기록이 남겠죠 앞으로는 자 그러면은 녹화 되고 있죠 자 서버는 다시 켰고요 멤버에서 제출했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기록이 되었고요. 우선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제이크 이렇게 해서 123에서 넣어주면은 저장이 되고 데이터 기록되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버를 껐고 다시 켜도 다시 켜도 이제 지금 봐주시면은 지금 서버를 다시 킨 상태인데 어이쿠야 아 이거 아직 개발 안한 거고요 이제 멤버 부분 가주시면은 서버를 껐다 켜도 이제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프링 1서클 마법사 되기 회원 가입 디비터리는 우선 이 상태로 여기 마칠 거고요 이제 JP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스프링 JP의 1서클 마법사 되기를 한번 지금 기획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이번 영상은 이 상태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